짬뽕. 잡아서 말린 다음에 풀어서 이렇게 시공에 있는 곳에 햇볕을 말리면 막연히 씨앗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좀 두루스름하고 이렇게 된 게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말려서 트집이면 씨가 나오죠. 그것을 모아서 참깨에 넣는 거죠. 참깨 꽃. 다 됐네요. 참깨 꽃. 수확할 때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참깨. 참깨 효능에 대해서는요, 수염작용, 혈관 건강, 뇌 건강, 뼈 건강, 이런 것이 뼈 건강. 숙취해서, 그놈의 숙취해서. 시금이. 시금이. 항암 효과. 탈모 예방. 빈혈. 변비. 이런 쪽으로. 효능이 있다고 알려줘요. 참깨. 꽃봉. 네. 비워서 이렇게 말려서 밤에 씨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자라면 이제 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갖고 키워서 말리면 이제 씨앗을 풀어서 씨를 이제 모아서 이제 짜면요 기름이 되는 거죠. 참깨 기름이 되는 거죠. 효능은요 효험작용, 혈관 건강, 뇌 건강, 뼈 건강, 숙취해서 피부 미용, 항암효과, 빈혈, 탈모 개선, 뭐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네요. 참깨 꽃이요. 네. 위에는요 고속전철 지나가서 소리가 쫙 나네.